네가 학교나 조직에서 뒤에서 너를 표현하는 말이 패셔니스타밖에 없다면 예전에 저 폐화날 영상 찍고 이제 이야기 안 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요. 근데 예전에는 저 폐화널이 남을 조롱하는 쪽으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영상이었는데 요즘에 달리는 것들은 다 자조야. 아, 자기 많이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 벽을 느끼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이 너무 많아서 지금 따로 영상을 찍어요. 패션이 업이 된 이후로 제가 또 다른 취미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취미 커뮤니티 가운데서도 거기에도 고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고수분들의 예를 들으면서 이런 뭐 금손이 있으니까 나는 안 해, 나 이거 안 할래 이러는 사람 없거든요. 자기 레벨에서 즐겁게 자기 취미를 다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패션 영역에서만 이런 자조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패션은 멋을 내는 것에 대한 하위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자조하는 모습들이 진짜 멋대가리가 없거든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못나 보이게 하는 태도야. 왜 그러냐는 거지 도대체.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 이 패션을 멋의 추구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성공과 실패가 없거든요. 제가 전에 말했듯이 점점 멋있어지는 것 자체가 성취고 발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옷을 사고 패션에 관심을 두는 그 목적에 뭔가 있었나 봐. 성공과 실패가 있는 어떤 미션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실패를 해서 이런 자조의 태도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옷을 제외한 여러분들의 외모 때문에 그렇게 된 거는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의 외모와 옷과 여러분들의 매력을 구성하는 다른 카테고리들 모두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자조적인 태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거에 기반이 되는 여러분들의 성격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매력을 갉아먹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위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후배들한테 많이 했던 말인데 네가 학교나 조직에서 뒤에서 너를 표현하는 말이 패셔니스타밖에 없다면 넌 그거 망한 거다. 완전 망한 거다. 그런 말을 제가 하거든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 멋짐을 옷에만 몰빵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밸런스가 나쁜 거예요. 재밌지. 옷 사고 코디하고 이러는 거 재밌잖아. 재밌으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 재밌어 보이는 것들만 클리어해 놓고 모든 상황이 나한테 호의적으로 되길 바라는 것. 결과적으로 매력적으로 될 거라는 것. 이거는 미신이죠. 패션이 주제인 채널에서 옷이 다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멋을 추구하는 분야에서 그런 멋대가리 없는 자조 섞인 태도를 갖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이거는 매력을 구축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정리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